매일 코어 볶음편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꾸묵 꾸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코어 복근 운동을 해볼 거예요. 꾸묵, 저는 평소에 코어 근육이 부족해서 허리가 자주 아프더라고요. 이런 것도 해결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꾸마. 오늘 운동을 꾸준히 따라 한다면 허리 통증도 금방 사라질 거예요. 오늘은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서도 할 수 있는 코어 복근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꿈드림 친구들도 같이 해봐요. 바로 운동하러 가볼까요? 꿈틀 레벨 1, 코어 복근편 시작해볼게요. 몸에 열을 올려주기 위해 웜업 시간을 가질 거예요. 30초간 통통통 뛰어볼게요. 첫 번째 운동은 크런치입니다. 크런치는 상복부 운동입니다. 윗몸을 익히게 하는 자세로 누워주세요. 누운 후 손을 머리 뒤에 가볍게 대주세요. 두 손은 넓게 머리를 받치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대로 몸통을 천장 방향으로 천천히 들어올려주세요. 15개 해볼게요. 30초간 쉬어볼게요. 배의 긴장을 풀기 위해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뱉기를 반복할게요. 이때 배의 앞, 옆, 뒤쪽이 동시에 확장했다가 수축할 수 있도록 고갑을 유지하면서 호흡해주세요. 두 번째 세트 시작할게요. 크런치를 할 때는 등이 바닥에서 떨어져야 해요. 그러기 위해 팔꿈치를 앞으로 숙이지 말고 그대로 올라와 주세요. 그럼 등이 떨어지게 15개 다시 해볼게요. 30초간 쉬어볼게요. 배의 긴장을 풀기 위해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뱉기를 반복할게요. 배의 앞, 옆, 뒤쪽이 동시에 확장했다가 수축할 수 있도록 고갑을 유지하면서 호흡해주세요. 두 번째 운동은 하프 레그 레이즈입니다. 우선 편안하게 누워볼게요. 누운 상태에서 손을 엉덩이 밑으로 넣어주세요. 그대로 다리를 90도 가량으로 들어준 후 무릎을 살짝 구부려볼게요. 그 상태에서 바닥으로 천천히 내려갔다 올 거예요. 10개 해볼게요. 이 운동을 할 때에는 허리가 바닥에서 뜨면 안 돼요. 복부와 허리의 힘을 유지하며 진행해주세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 배의 긴장을 풀기 위해 손을 깍지 낀 상태로 위로 쭉 기지개를 펴주세요.
그렇게 뒤로 10초간 누워볼게요. 배 근육을 쭉 늘린다는 느낌으로 진행해주세요. 바로 두 번째 세트 시작할게요. 이번에는 호흡에 신경 쓰면서 진행해볼게요. 숨을 내쉬면서 다리를 내리고 숨을 들이쉬면서 다리를 올려주세요. 10개 해볼게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 배의 긴장을 풀기 위해 손을 깍지 낀 상태로 위로 쭉 기지개를 펴주세요. 그렇게 뒤로 10초간 누워볼게요. 배 근육을 쭉 늘린다는 느낌으로 진행해주세요. 세 번째 운동은 플러터킥입니다. 레그레이즈를 했던 것처럼 편안하게 누워주세요. 누운 상태에서 손을 엉덩이 밑으로 넣어주세요. 그대로 다리를 앞쪽으로 들어주세요.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공중으로 차주세요. 이때 발이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 허리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줄게요. 10초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10초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시작해 볼게요. 힘들지만 조금만 참고 끝까지 같이 해봐요. 그럼 30초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꾸마, 오늘 운동 어땠어요? 저 벌써부터 복근이 생긴 것 같아요. 저도 꾸준히 하면 11자 복근 생길 수 있겠죠? 열심히만 한다면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TV 볼 때 오늘 배운 운동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TV도 보고 운동도 일석이조겠죠?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넷플릭스 보면서 또 해보려고요. 꾸마, 우리 다음 달 운동은 어떤 거예요? 다음 달 운동은 레벨 2 하체 운동입니다. 레벨 2 운동에서는 부위별 근육들을 보다 강하게 자극시키는 운동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운동 강도가 높은 만큼 운동 효과도 더 좋을 거예요. 다음 달 운동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와야겠네요. 저처럼 혼자 운동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혼자 운동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센터에 오면 저와 함께 운동할 수 있어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꿈드림으로 연락해주세요. 많은 친구들이 꿈드림에 와서 꿈꿈과 함께 운동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운동 때 만나요. 안녕.